네. 여기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학급 경영 담임의 거고, 그 다음에 교과 담임의 시테크, 생활교육의 시테크, 이런 정보들, 팁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다 못하더라도 여기 안에 강의 영상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께 깨알 팁, 꿀팁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어서 자, 복습. 우리 담임은 진짜 뭐뭐해? 철저해. 철저해. 그다음 수업 준비 시테크. 뭐 지금 다음 학기 수업 준비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요거 준비, 수업 준비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나가야 할까요?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 얘기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가 성문 종합영어 1장, 수학정석 1장만 새까맣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하에 그러시면 안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뇌라는 것이 묘해가지고 커다란 틀을 짜놓으면 자잘한 아이디어들은 어느덧 잠잘 때도 생각나고 걷다가도 생각나고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전이 보신 새로 오신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교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막 초조하게 1장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종일 넘겨. 그래서 이 교과서하고 또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 우리는 중등에서 좀 교사용 지도서가 홀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공동출제하고 할 때 사전 협의라는 것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게 교사용 지도서란 교과용 도서의 한 축이에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할 때도 거기 그걸 가르치고 그거 시험 문제 내면 사실은 하자가 없는 거죠. 근데 사전 합의 협의했다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근데 볼 때 각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를 가져다가 쭉쭉 넘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해 내가 1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괜히 이제 어디 가다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시장 가서 도서 양평 5일장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업 중에 비교급이 있어. 비교급 그 영어 비교급.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양평 5일장 하니까 전설의 그 이렇게 바람 누르면 말이 이렇게 있어요. 말이 뜨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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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없이 장난감 기억하시나요? 그게 거기 팔더라고. 그래서 그걸 샀어요. 세 개를. 그래서 교탁에다 넣고 두 개를 넣고 어느 말이 더 빠를까요? 그거를 애들한테 퀴즈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애들이 그게 신바람이 나잖아요. 이렇게 큰 틀거리부터 만들어 두시면 아이디어는 슝슝 어느 순간에 달라와서 선생님만의 것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드디어 나눠드린 이 자료. 요게 첫 시간 저의 이제 선생님들 이제 3월 5일, 6일, 3월 4일은 뭐 수업 안 하실 거고 3월 5일부터 당장 수업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3월 5일 첫 시간. 첫 시간에 진도 나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진도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1년간의 그 수업에 애들도 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수업 준비할 때 큰 얼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로 첫 시간에는 그 큰 커다란 1년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 수업에 지금 애들한테 이제
선생님은 제가 지금 이맘때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교과서를 4등분해 그래서 4분의 1을 이 교과서 4분의 1을 이렇게 놓고 애들에게 교과서를 분양을 해줍니다. 한쪽이나 두 쪽씩 분양을 해줘. 그래서 각 반에 1번은 몇 쪽에서 몇 쪽, 각 반에 2번은 몇 쪽에서 몇 쪽, 3번은 몇 쪽에서 몇 쪽. 이게 교과서를 분양을 해줍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교과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수행 평가를 애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선생님들도 그동안 해오신 수행평가 작품들 있을 텐데, 꼭 미술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왔던, 또 이봉학 선생님께서는 여기 의정부에 있을 때 타이포셔널이라고 애들에게 이 글자를 단어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다양한 수행평가를 애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거 알아서 골라서 해봐라. 파워포인트 좋아하면 파워포인트로 하고 그렇게 숙제를 애들에게 나눠준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얘들아 수행평가는 획일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아이들에게 이 그림사전에 얽힌 에피소드를 말해줍니다. 얘들아 이 그림사전 봐. 잘 그렸어? 못 그렸어? 근데 잘 괜찮은데요? 애들이 그러면서. 요게 정교 600명 중에 597등 학생의 작품이야. 597등 꼴찌에서 셋째가 넷째 대넷째. 얘가 영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더는데 선생님 보니까 만화를 연습장에 만화를 제법 잘 그렸더라고. 그래서 걔한테 야 이건 너 교과서에 있는 거 만화 좀 그려줄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 봐봐라 어떠냐. 그치. 그래서 너무 잘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파이트 그렇게 파이트 이렇게 지우는 거 그걸 지우고 밑줄을 긋고 애들한테 나눠줬더니 세상에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중하는 거야. 교실에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아 빽빽이 깐지 이건 죄악이다. 너희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역사가 그 뒷면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미대 학생 추천서인데 요거를 누가 썼어? 송쌤이 썼어. 봐봐. 얘는 어떻게 했냐? 원래 미대를 목표로 하고 있던 애가. 근데 1학기 때는 네 번의 수행평가에서 얘는 처음에는 뭐 별로 이렇게 뚜렷한 작품을 못 냈는데 마지막에 불멸의 히트작을 냈어요. 2학기 마지막 수행평가에 얘가 그 당시에는 육아대들 개념이 없었어요. 가사를 하는 아빠 그런 개념 없었거든. 근데 얘가 상상을 해서 그린 거야. 얼굴 표정 봐. 아빠의 표정 어때? 쩔지? 응.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1년간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거야. 근데 봐라. 선생님이 추천서 이렇게 여러분 작품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칼라로. 자,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수원대 미대 6명 뽑는데 붙었어요. 입학사진만 싫어.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싹 해줘. 첫날 첫 시간에 이런 분위기를 무드를 싹 잡아놔. 저는 애들 자는 애들 안 깨워요. 졸리면 자라. 재미없으면 자라. 그런 게 자부심. 그리고 그 3면을 보실까요?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자. 이렇게 생활기록부 1번, 5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림작, 장래희망이 뭐냐. 영어 시간인데도 장래희망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임할 때도 첫 시간, 첫날부터 장례식만 그걸 물고 늘어져요. 왜냐? 살다 보니 뭐 없는 애들이 사고치다. 한 글자. 네. 꿈 없는 애들이 사고치다. 자, 선생님 요거 잘 봐주세요. 요것도 팁이에요. 요거 미니 빗자루. 담임 맡은 선생님들 요거를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저는 선생님 교실에 들어갔다가 아이들 오던가 미술 선생님 교실인데 일반 교실이에요. 이거 다 여기 애들 여기 걸쳐져 있어요. 네. 뒤에 이름 있어요. 몇 번 누구. 그래서 이 반은 청소 시간이 따로 없다. 그냥 애들이 각자 자기 밑에 청소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그 반 시험 감독 들어가서 제가 휴지 한 조각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종래 김 선생님.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주세요. 꿈. 그래서 이제 담임하면서도 생활기록에 적어야 돼. 장래 희망 빨리 얘기해. 자꾸 쓰시는 옆구리 막 쓰시는 이게 머리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너 나랑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너의 미래와서. 그래서 드림잡을 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카페나 요즘에는 애들이 유튜브 계정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 장래 희망이 유튜버가 들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유튜브가 떼돈 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뭘 시키느냐? 그런 애들이 대체로 수업 시간에 뭐 할까요? 밤새 작품 만드시고 학교 오시면 뭐 하셔? 주무셔요. 근데 걔네들한테 거기 밑에 7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얘한테 너 우리 반 애들 좋아하는 노래 신청 받아서 네가 유튜브에서 재생목록 만들어 와. 재생목록. 그 선생님들은 모르셔도 돼. 재생목록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러시면 그냥 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애가 맨날 자는데 학교에서 이제 자기 역할이 생겼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잔다 안 잔다? 못 자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다음에 교과 세특 예시 박스 속에 다음은 우리가 할 수업 활동을 여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요즘에 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12월 달에 1월에 1월 방학도 막 반납해가면서 애들 생활기록 벌써 적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 뜻은 정말 고맙지만 이게 교사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첫 시간에 애들한테 교과 세특 예시를 나눠줘요. 선생님이 이거 생활기록부 규정이 해마다 바뀌는 통에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네요.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시간에 얘들아 선생님이 수행평가, 프로젝트 수행, 자기주도학습, 수업 있는 이력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 뭐 평균 85점 이상 되는 애만 써주는 게 아니야. 꼴찌도 다 써줘. 뭘 써줘? 여기 나온 거 여러분들이 한 만큼 선생님이 써줄 거야. 이렇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요거 똑같은 거를
학년 말에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자 형광펜으로 자기 한 거 칠해라. 그랬죠. 칠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 수행평가는 결과물은 저한테 다 있잖아요. 애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한반 과세특 생활기록비 입력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한 시간이 채 안 걸려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12월에 바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면 애들도 뭔가 이 중에 자기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하거나 혹은 제안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교사 추천서 보시면 선생님들 제가 추천서에 의견이 없어. 딱 한 줄밖에 없어. 어디 있나요? 선생님의 의견은 딱 한 줄뿐인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 누가 쓰는 거야 사실? 추천서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한 줄만 써주면 돼요. 맨 마지막 줄 학생회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됩니다. 믿어 추천합니다. 어? 선생님 의견 딱 한 줄 썼는데 미대 합격했어요. 4년제 어떤가요? 첫 시간에 오. 네, 요거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생활교육 분야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미르크. 자, 요거는 퀴즈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학급 비품이에요. 저는 애들에게 필요한 편의에 관련된 것들 교실에 다 갖다 놨어요. 스테이플러, 여학생들이, 렌즈 끼는 여학생들을 위한 무슨 시경수 이런 거 다 갖다 놨어요. 집보다 편안해야 돼. 니네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은. 그런데 손톱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자, 교과 담임에 대한 아이들의 최고의 최악의 평가는 모모 선생님은 지금 싫으시다. 뭘까? 오, 이상해. 오이, 야, 와, 진짜 이상한데? 자, 예, 와, 진짜 재밌다. 이걸 어떻게 맞추지? 그 선생님들이 나대는 ADHD 애들에게는 역할을 주세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아예 그 반의 ADHD 넘버 원 아이를 저 컴퓨터 앞에 앉힙니다. 바쁘게 만들어. 그리고 무슨 얘기하려면 건빵주. 넘버하고 또 하리보 젤린 더 길어. 힘든 시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 역사를 잡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마음을 잡아야 돼. 애 친구들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아각되는 그 ADHD를 현방에 보내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역할 주세요. 네. 두 번째, 나대는 애 다음에 무기력한 애들. 근데 선생님들 오늘 이후로 아이들의 무기력에 대해서 걱정을 제가 실음을 다 놔드릴게. 왜냐? 애들은 무기력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무기력한 척 하는 거야. 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애들은 그러면 어느 시간 수업에 잠을 잔다? 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안경 드리고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애들은 요즘 애들은 브레인을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식당 가든 뭐 하든 어른들 밥 먹으면 애들은 뭐 했어요? 영상 봤어요. 이 머리가 팍팍팍 튀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이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40분 중에 한 10분만 넘게 해도 애들은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게 요즘입니다. 근데 그걸 어쩌겠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걸.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애들이 바뀌기 어렵다면 누가 바뀌자? 그래서 이따금 좀 다이소에도 좀 가시고 가끔은 완구정에도 좀 가시고 완구정에 가서 득템한 거 이거는 이제 안경 끼고 지시봉도 뽀로로 마이크예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건 상품 못 드려요. 만 원이 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안경 아까 그런 안경 끼고 지시봉도 이거 하고 그러면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그러고 하면. 이거 말씀드릴 때가 사실은 제가 제일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됐어? 성격상 진지해서 됐거든. 그렇잖아. 정말 우리 진지해요. 진지함 하나로 여태까지 버티고 살았어. 그런데 애들이 이상해졌어. 못 견뎌. 그래도 우리 좀 더 버텨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버티는 손쉬운 방법이 바로 아까 안경 끼고 이런 거. 제가 안경 끼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어떤 표정이에요? 애쓴다. 머리는 허얘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시네? 안쓰러워. 그리고 전 목표가 뭐냐? 엄마, 우리 영어 선생님 뭐 재밌어? 개 재밌어. 개 재밌어. 집에 가서 애들이 3월 5일날 엄마, 우리 화학 선생님 개 재밌어. 그러면 엄마가 민원을 낼 일이 있을까요? 민원 냈다 하는 애한테 혼나지. 엄마 미쳤어? 왜 그래? 그러지. 애들은 좋아하면 편이 되지. 자, 세 번째, 여태까지 이제 교과 수업, 네 번째 생활교육과 학부모 상담의 시태크. 여기는 제가 어제 그제 지난 금요일, 목요일 이틀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서귀포의 효돈중학교에 가서 강의한 여기 영상 생활교육인데 지금 아까 부장님 소개하신 생활교육이 낯선 행동의 얘기와 학부모 상담에서 강의 영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3시간짜리거든요. 이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요것만 좀 드려요. 아니다. 생활교육에 관한 내용이니까. 아, 이거. 소감 좀. 아,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요한데, 그, 워라벨이 중요하다. 저는 제주도 이틀간, 제주도를 강의를 하러 가면 1박 2일로 늘 가요. 그래서. 하루 강의하면 하루는 올레길 걸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막 이렇게 어렵게 비바람 부는 제주도 갔다 와서도 피곤하지라는 이렇게 늘 워라벨을 이렇게 신경 쓰거든요. 이렇게 이게 원래 트렁크인데 이렇게 타면 가방이 돼요. 그런 가방 메고 아,
제가 생활교육의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학부모 민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 어떤가요? 예, 네, 많지 않게. 왜냐면 아파트도 좀 오래되고 그러면 주민들도 안정이 좀 되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고층 아파트 막 지은데, 거긴 달리도 안 돼.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좀도 여기 아, 선생님들 아까 그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서 검색해 보시고 놀라셨을 건데 우울증이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ADHD, 인터넷 중독 이런 거 그런 걸로 검색해 보셨죠? 근데 그런 자료 ADHD도 몇십 건이나 돼요. 이런 거는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상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첫 번째 얘기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 제가 여기다가 해놨어요. 여기 같이 노래를 불러보시게요. 송아지 그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나의 창의력은 빛났다. 왜? 50분 동안 조깅하려니 얼마나 심심해. 심심하다 보니 연불한다고? 그때 만든 노래가 70, 80곡 돼요. 패러디송.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것이 요 위에 주소로 가시면 16818 여기 가시면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은 옮기면 나는 쓰레기 참 2절 같이 불러보실게요. 시작.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 통 이런 걸 몇십 곡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학년 말 전환기에 그냥 애들 몸 비틀어질 때 영화만 보지 마시고 애들한테 반별로 한 곡 나눠주시고 강당에 모여서 발표하고 뭐 좀 상품도 좀 주고 먹일 거 사 좀 먹이고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스며드는 인성교육 요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 생활교육의 두 번째 무기인데 여기에 가시면 학습지를 제가 생활교육과 관련된 학습지 백몇십 쪽을 만들었습니다. 아, 링크가 안 되네. 백몇십 쪽을 만들었는데 요거 사진 클릭하시면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학습지를 이 학습지 뒷담 이야기를 학습지 버전으로 했습니다. 맨 위쪽 왼쪽에 있는 아이가 뒷담 까서 뒷담 깐 놈이고 가운데 애가 뒷담 전한 놈이고 맨 오른쪽 놈이 뒷담 듣고 슬퍼하는 놈이야. 하나같이 찌질하지 않냐? 그치? 우리 찌질이 올림픽을 해보자. 그래서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가장 찌질한 애는 1, 2, 3번 중에 누구일까? 애들이 저거 학습지를 나눠주는데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자, 선생님들도 해보실까요? 1번, 가장 찌질한 놈 1번, 2번, 3번입니다. 준비하시고 머리에 손 얹으시고 정수리에 대시고 선생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1, 2, 3번. 뭐 압도적이다. 뭐 거의 만장일치네요. 뭐가 나왔어요? 2번이 나왔어요. 뒷담 전환문에. 이거를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좀 재미나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거 교문 등교길에 스티커 붙이기. 그리고 반별로 통계내서 붙이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뒷담을 하고 싶은데 뒷담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제일 뭐가 돼?
찌질한 놈들. 이렇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비기가 선생님들에게 남드린 습격 방면이란 취지입니다.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 생활지도부장님 올해 처음 되셨다고 단톡방 안내해드리고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 시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생활지도부에서 하지 마시고 외부 강사 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비기를 알려드릴게. 여기 이 인쇄물 맨 밑에 가면 맨 아래 보면 17398에서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 딱 한 시간 하면은 딱 맞습니다. 여기 가셔서 이 송연고 버전 성 여기 가시면 몇백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 몇백 문제를 만들어 놓은 중에 학년별로 비슷한 같은 게 좋죠?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같은 문제를 뽑아 지금 뽑으셔도 지금 뽑으셔서 3월 첫 주에 창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이걸 하시는 겁니다. 왜 첫 담임 선생님이 하시라고 그러냐면 이걸 풀다 보면 제 경험에 따르면 이걸 애들하고 같이 풀잖아요. 점점 저건 눈을 못 마주치는 애들이 몇 명 생겨요. 어떤 애들일까요, 얘들이? 선생님하고 자꾸 문제 풀어 나갈수록 점점 눈을 못 마주쳐. 어떤 애들? 작년에 이 짓 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첫날 이 창체 시간에 하면서 애들 파악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놈하고 이놈하고 관리하면 되겠네. 그렇게 또 실제로 또 그래요. 좋습니까? 답 맞춰드릴까요? 1번 신고할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 금품갈취약 갚을 기약 없이 이거는 금품갈취라고 한다. 아파트에서 친구를 훔치는데 1층에서 기다렸어. 나는 자전거 그놈 새끼 갖다 팔았는데 나는 뭐 떡볶이만 얻어먹었어. 나는 문제다? 망봐서 공동정범, 공범이에요. 3번 녹음해도 됩니다. 당사자. 다만 주의할 거, 그걸 다른 친구한테 들려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음한 거 친구가 뭐라 그러면 몰래 녹음해. 어, 잠깐만. 그러면 엄마, 그래. 학원 끝나고 바로 갈게요. 네, 그래 놓고 그때 뭘 눌러? 녹음 단추 눌러. 당하지 마. 내가 자꾸 너한테 쓸데없는 소리하고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 그것밖에 안 나와. 요따위 소리하는 놈들 다 녹음해놔. 그래가지고 엄마와 같이 엄마 손잡고 어디로 가? 경찰서를 한 방에 가버려. 그렇게 애들한테 겁을 쑥 주는 거예요. 나머지라고. 5번이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소년원은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예. 고등학생들은 뭐 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해당 없겠고. 그 다음에 9번 정신적 무엇? 예, 정신적 피해보상. 자, 초점을 드릴게요. 정신적 피해보상. 그 다음 10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무엇일까? 자, 다 드려야 돼. 조사는 무엇이 되는가? 10번.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맨 끝에 것만 알려드릴까요? 진리다, 진리. 네, 맨 끝에 것만 진리. 정답입니다. 오, 모르세요. 네.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 저는 학교폭력 예방이 의외로 학교폭력이 점심시간하고 쉬는 시간에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저는 10번 문제를 위해서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만원이고 얘들아 10번 문제는 서술형인데 요거 맞추면 문상 만원 준다. 네, 그러면 이 애들은 이거 없이도 그냥 땡땡땡 한 칸 치고 땡땡이다 그래도 맞춰요. 만원의 위력. 눈 뒤집어지거든. 욱하는 성질을 맞추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맞출 애들은 맞출 거예요. 근데 만원짜리 문상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쉽게 하는 방법. 저는 점심시간에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반 애들 다 내쫓아. 운동장에 나가서 피톤치드. 등나무 밑에 피톤치드. 자, 공. 1년 내내 축구공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학급비로 주고 바람난 공 빠져서 애들 주고 애들 내쫓고 제가 교실에서 자. 3, 4월 그렇게. 그리고 또 교실에 수업하러 갈 때도 교실에 굳이 내 교실에 들렀다가 수업하러 가고 끝나도 내 교실에 갔다가 교무실에 오고 그 이유는 뭐냐? 애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 남이면 늘 어디 있다? 우리 곁에 있다. 애들이 흥분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교실에 들었는데 애가 한 애가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뭐 갈등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조용히 다가가서 걔 귀에다가 싹 대고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렇게 깜짝 성질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그 성질 때문에 누가 누굴 잡아? 네가 네 인생을 참는 거야.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왜 왔어?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괜찮죠? 네. 학년별로 선생님들 역할 분담하셔서 이게 지금 2010년부터 문제가 있고 문제지가 있거든요. 문제 파일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2010, 2011에 나는 2012, 2013 할 테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든지 거기 하셔서 이게 최고 제가 발견한 최고의 네.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넘어가죠. 그 다음에 좀 어리로 이 생활지도 부장님 새로 되셨다니 제가 기운을 좀 드릴게요. 그 자잘한 거 가지고는 애들하고 다툼을 자꾸 벌이지 마시고 수업방에만큼은 확실하게 잡자. 그러니까 수업방에 그 생활 규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교사에게 불경, 그러니까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 요것을 교실에 다 게시하셔요. 그렇게 교사에게 불손한 반응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까지 가능하다. 이거를 교실에다 붙여놓으시고 아까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각, 송현고등학교의 지각은 언제다? 종이 끝나는 그 시점에 들어왔느냐 바깥에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선생님이 일관되게 여기에 대해서 너 임마 믿지 마. 너 임마도 요즘 아동학대돼. 그냥 저기 이렇게 고등학교는 퇴학까지도 되는데 애들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점잖은 그냥 얘야 옐로카드다. 선생님께서 어느 선생님이든 너 이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회봉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옐로 카드 주시고 그걸 넘어서면 생활지도부가 힘들겠지만 전부 치는 게 돼버렸어요. 계도기간 좀 주고 그렇게 3월 한 중순까지 계도기간 주시고 그 다음부터 매주 선도위원회 연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6교시 들은 날 혹시 있을까요? 그날은 선도위원들 출장도 가지 마시고 그래서 한 두 달만 애들 하면 특히 고1 애들 개념 없어서 막 자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때 딱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교권적인 침해란 말 학부모 앞에서 안 썼어요. 왜냐? 교권이란 말 쓰면 꼭 엄마들은 그런다. 선생님만 권리 있어요. 꼭 이거 따지려고 그래. 그런 얘기 안 하고 동료 학습권 침해라고 했어요. 다 같이 동료 시작. 동료 학습권 침해 사안입니다. 징계 절차 핵심 요거는 생활지도 부장님 애들 출석 정지 나오면 이 새끼들이 뭐 방학이래. 이 새끼 방학 그래. 그럼 방학 숙제 방학 그래. 100쪽짜리 방학 숙제 만들어 줬어요. 네, 학부모 요거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명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명함이 부담스러우시면 담임소개서 요 주소에 있어요. 담임소개서를 지금 좀 준비하셔라. 왜냐?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보냈더니 논산훈련소에서 뭐 저기 대구에 가서 뭐 운전훈련하더니 저기 전북 임실로 발령이 났어요. 애가. 근데 집사람이나 저나 임실에 대해서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그것밖에 없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날 자대 배치 받았다는 그날 저녁에 중대장님이 휴대폰 문자가 따고 송영창군의 앞으로 군대 생활을 책임지게 될 중대장 대위 안개입니다. 그리고 주주를 하면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우와, 그날의 그 밀려오는 감동.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전 긍긍하다가 그냥 모든 걱정이 쑥 다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니까 지금 3월이 되면 교사도 물론 제일 떨고 있어요. 애들도 떨고 있어. 누구도 떨고 있다? 엄마도 떨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엄마에게 이렇게 담임 속에서 여기 예시도 있어요. 예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담임 속에서의 목적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언제 뵙시다. 학부모 총회 때 뵙시다. 왜? 우리 학부모 총회 때 많이 오면 어떡해? 제가 비기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학부모 총회 때 오시면 뺑 둘러앉아. 뺑 둘러앉아서 좌석 배치 그렇게 하고 자 어머니들 바쁜 3월에 오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장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장점, 담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장점. 그 다음에 요건 사실 3번은 단점이에요. 단점. 근데 단점을 우아하게 표현했어요. 자인명이 기대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보통 한 15분 이상 오시거든요. 저거 한 분이 한 2분 잡으면, 그래 봐요. 한 시간 안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뭐 하냐? 열심히 적어.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2차 부모총회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6월 달에 수업 공개하는 날. 그날 또 저는 학부모총회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1차 학부모총회 때 했던 얘기죠. 어머니들 자세가 다르죠? 2차 학부모총회.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어머니 안경훈이 이런 말씀하셨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쭉 얘기하고 또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서도 또 안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 학부모와 한편이 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오늘 4분 초과됐네. 원래 최고의 영광인 휴강인데 휴강은 못할 만큼 4분이나 초과하다니 죄송하고요. 우리 소감문 하나 적어서 여기 나가실 때 주시고 여기 같이 부호로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학부모와 시작! 소통하면 재앙이 되고 소통하면 세포트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여기다 놔주시면